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리뷰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홍보를 인해서 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팔씨름 훈련기구 핸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 팔씨름 전문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이제 실비스, 악력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홈머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홈머신에서 나온 핸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제품 아시나요, 여러분? 이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던 핸들이에요. 특이하게 다른 제품과 다른 점, 첫 번째,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원활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이렇게 보면 핸들에 못다기가 되어 있어요. 네, 엄지를 파지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기존에 있던 원형 핸들은 엄지의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서 뭔가 좀 이질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안정적인 각도에서 잡히면서 조금 더 집중되는,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자, 첫 번째, 베어링의 움직임이 정말 더 이상 부드러울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핸들 규격은 같은 것 같아요. 손이 안으로 말아서 들어가더라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이 핸들 부분입니다. 핸들 부분의 직경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 마감적인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뭔가 만졌을 때 느낌도 훨씬 더 착 달라붙은, 마치 고무 그립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소재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지로 된 제품들을 많이 만져봤지만 상당히 좀 상급에 속하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못다기 각도 자체가 상당히 손가락에서는 예민하게 느껴지는데, 엄지손가락을 파지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고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만 봐도 이제 걸어놓고 땡기고 싶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는데 최상의 원형 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착 감겼을 때 아, 기존 제품과는 좀 다르구나, 빨리 땡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집중력을 극한으로 높여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제품의 흠을 잡아봐라 했을 때 저는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체육관 식구들한테도 제가 한번 권해봤어요. 한결같이다, 좋다고. 가격은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핸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고,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민되실 수도 있을 텐데, 가격이 아깝지 않은 그런 핸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케이블 머신에다 걸고 하는 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장비가 없다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부속을 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하셔서 끼우셔서 밴드에다가 걸고 당겨도 효과는 충분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건 케이블 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들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훈련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이걸 사용했을 때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에 한번 장착을 해 보았고요. 잡을 때 보통 썸리스로 잡든지 썸리스로 잡든지 썸어라운드로 잡는데, 엄지를 파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엄지를 여기다 놓음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과 손바닥에 전적으로 좀 느낌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기본적인 훈련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손끝에서부터 쭉 안쪽 자원들 이용해서 말아오는 그런 훈련, 말아오는 훈련, 그리고 반대로 바깥쪽 자원들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훈련. 자,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균형을 맞춰준다면 팔씨름에서 상당히 좋은 감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원통형 핸들, 특히나 이렇게 두께감이 좀 있는 핸들은 장점이 손가락과 손바닥에 자극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손끝으로 끌어오는 훈련, 끌어오는 훈련. 자, 이렇게 손가락을 훈련하고 이 느낌을 리스트, 손목까지 가져갑니다.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플렉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만의 훈련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팔씨름에서 플렉션만으로는 상당히 불안전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플렉션, 이제 손목을 마는 이 힘에다가 당기는 힘을 쓰든지 이 힘에다가 누르는 힘을 같이 쓰는 게 이제 훅과 탑롤의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탑롤, 특히 하이 탑롤을 쓸 때 손가락의 이 날 부분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땡겨가는데 손목이 이제 어프레셔라고 해요. 손목을 세우는 힘이 여기서 밀려서 제껴지면 아주 아주 불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이쪽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보세요. 그대로 이 방향의 수평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기존에 당겼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손 위에 날 위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 셋. 그러면 이제 탑롤 무브라든지 이제 하이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부하가 많이 집중된 모티는 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억지로 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은 중량에서부터 뒤쪽을 밀어내는 방향, 아까 배웠죠. 그리고 이 손목을 강조시키는 방향으로 부하가 어디에? 요 손날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때 핸들은요 낮게 잡으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높게 잡아서 이 라인이 수평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게끔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 느낌을 직접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핸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원뿔이라든지 원통형 핸들에 조금 두께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기구들로도 더 나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훅의 경우 손목을 말아서 들어가는 훅의 경우 손목이 말린 상태에서의 그 절대적인 힘, 흔히 여러분들이 뚝심 팔씨름이라고 하죠. 그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아 넣어서 이렇게 안쪽 손목에 닿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엄지가 파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말았을 때 부하가 오거든요, 손목에. 근데 여기를 올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았을 때 부하가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넘기는 훈련들, 그죠? 푹 걸린 상태야. 그리고 높이를 좀 낮추셔가지고 똑같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준 상태에서 디펜스 훈련. 점점 빠져나가죠? 디펜스 걸고 사이드락을 잡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중량은 크게 파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잘 활용하시면 기본적인 사이드 방향의 플렉션과 손가락, 그리고 위쪽, 그리고 아래쪽까지 다양하게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체육관에 오셔서 직접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체육관에 오시면은 조금 싸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단 1원의 이익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코머신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체육관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몇 푼이라도 깎아서 도매가로 달라. 그러면 나는 그거를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하겠다. 저는 뭐 그거에서 이득 보는 건 없지만은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 수 있어서 좋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접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 오프라인 매장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토요일에 일일 이용을 이용하시면서 여기 있는 핸들들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또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여러 가지 훈련 정보들과 함께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핫씨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